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게임은 브레이브 아레나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브레이브 아레나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봤는데, 뭔가 퀄리티가 되게 좋아 보이죠? 갑자기 구글 추천 게임에 뜨더라고요. 아니, 뭐, 아무튼, 로그인을 합시다. 닉네임을 입력하세요. 바로다가, 싹쇼하게. 오버랩이라고 뜨네. 썩소당. 아, 썩당당. 아, 썩당당당. 아! 당당당당. 어? 됐네? 브레이브 아레나. 이게 약간 뭐랄까? 지금 이 화면만 보면은 약간 원신 느낌 나네요. 게임 시작. 자, 출석 보상받고, 오잉?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냥 알아서 이렇게 전투를 하네요. 뭔가 게임이 괜찮아요, 일단은. 밑에 채팅도 있습니다. 바로다가 시작부터 안녕하세요, 캐캐캐. 파겐. 랭킹도 있습니다. 213등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캐릭터가 혼자가 아니고 3명이서 따라다닙니다. 이안 드레이크, 볼프강 디 로엠, 바네사 아인즈, 요렇게 따라다니는데, 이 캐릭터 3명이서 이렇게 싸우니까 지금으로 부터 십몇 년 전, 그라나도 에스파다라는 온라인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도 캐릭터 3명으로 하거든요. 아니, 뭐, 아무튼 그냥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이 게임 뭐 강화 같은 거 없나? 그냥 계속해서 알아서 잘 싸우네. 딱 보니까 뭐 스테이지 진행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지금 1월드에 2스테이지예요. 맵에 표시가 돼 있네. 그리고 몬스터를 잡다 보면은 위에 보스 출현 게이지라고 이렇게 점점 차 오르나 봐요. 이 완전 오토 게임이구만. 자, 보스가 100%가 됐는데, 내가 따로 소환을 해줘야 되나? 소환했고. 자, 얘들아, 잡아라, 보스다. 아니, 얘들아, 이걸 잡아. 잡몹 잡지 말고. 자, 보스 클리어. 하나씩 살펴봐야겠군. 업적 보상도 있고. 캐릭터. 아, 레벨업 있구나.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캐릭터를 또 일일이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 아, 무슨 또 레벨업 확률이 있어? 강화하면 그냥 강화하는 거지. 앙! 게임 개답답하네. 그리고 캐릭터마다 등급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밑에 보면은 지금 1등급입니다. 마치 한우 같네요. 계속해서 등급이 올라가면은 뭐 점점 세지겠죠. 뽑기로 얻어야 되나? 아, 무기도 잠깐만, 딱 보니까 무기 뽑아가지고 또 윗단계 무기를 얻는 것 같은데, 에이, 마지막 무기가 공격력이 49만이에요. 근데 딱 봐도 제가 못 가질 것 같네요. 뭐 스킬도 이렇게 있고, 정보, 아티팩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레벨업 하려면은 똑같은 게또 있어야겠죠? 이게 유물이라고 하네요. 뭐 일단 대충 알게끔. 이 게임 하는 사람 없나요? 채팅 아무도 안 치냐? 콘텐츠. 출석은 아까 했고, 모험. 업데이트 준비 중, 레이드 준비 중, 아레나 준비 아니네. 이거는 약간 PVP인 것 같은데, 이따가 해야겠죠? 자, 상점 한번 봅시다. 소환, 직업 소환, 무기 소환, 아티팩트 소환, 요렇게 있네요. 와, 18등급이 맨 마지막인 것 같은데, 0.0004%로. 에라이. 패키지도 있어요. 연속 패키지, 이것도 순서대로 사야 되는구만. 1, 2, 3, 4, 어디까지 있냐? 5, 6, 7, 8, 뭐야, 9까지 있어? 근데 패키지를 사면은 막 공격력이 퍼센트로 올라가네요. 보이시나요? 체력 뭐 퍼센트? 골드 획득 퍼센트. 기간제 패키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 상점. 뭐, 루비랑 루비로 갖다가 골드 바꿀 수 있고. 특별 상점은 업데이트 준비 중. 오케이, 뭔 게임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지금 보석이 745개가 있는데, 요걸로 갔다가 뽑기 할수 있나 모르겠네. 50번 뽑기 할수 있네. 직업 소환 한번 해봐야겠다. 소환하자. 와, 이건 봐줘야겠다. 스킵 안 할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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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 9등급 나왔고. 잘 나온 거 아니야? 무기 소환도 한번 해줄게요. 10회 뽑기, 8등급. 와, 12등급 나왔는데? 아, 근데 이게 되게 여러 번 뽑아줘야 되네. 이게 캐릭터가 또 여러 명 있다 보니까, 하나만 또 강하게 키우면, 앙!
샥샥 개답답하네 할 거 아니야. 캐릭터 뭐가 좋은 게 나왔지? 신입 전사 7등급 나왔습니다. 체력이 4만이나 올라가요. 이 볼프강이라는 캐릭터는 딱 보니까 약간 탱커 느낌이네. 얘가 체력이 더 높아. 무기는 야 12등급. 이 법사 꽤 나왔네. 법사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던디. 이 정도면은 뭐 근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데미지 1300짜리 무기 나왔어요. 아 이게 무기 강화를 하면은 이 무기의 기본 공격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 밑에 있는 추가 공격력 퍼센트가 올라가네. 이제 강해졌겠지? 야 이거 봐라. 어? 아 이게 사냥하다 보면은 캐릭터도 알아서 나오는구나. 이거 봐 이거 봐. 이런 거 괜찮네. 그리고 이게 게임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여기 보면은 업데이트 준비 중인 게 되게 많아. 광고 누르면 업데이트 준비 중, 모험도 준비 중, 레이드도 준비 중, 상점도 준비 중. 다음 월드로 이동하기 있네. 자 2월드로 왔습니다. 아 월드 여기서 볼 수 있네. 40월드까지 있습니다. 랭킹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꼭 채팅으로 확인해야 되나? 그리고 생각보다 보석을 좀 많이 퍼줍니다. 잠깐만 이 정도면은 아레나 한번 해봐도 되겠는데요? 한판 해봐야겠다. 배틀 시작. 오 내가 조종하는 거 아니겠지? 자동입니다. 뭐야? 내가 그냥 발리는디? 야야야야 잠깐만 이거 칼을 아니야 보지마 나만 봤을 거야. 괜찮아. 아이 깜짝이야. 좋은 구경했군. 이거 아레나에서 뭐 할 수가 없네. 그냥 탈탈 털리는데요? 이 사람들 패키지 샀나? 안 되겠어. 나도 패키지를 사야겠어. 제가 봤을 때 이것만 사면 끝납니다. 이 공격력 오지게 올라가요. 결론은 뭐냐?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이제 뭘 샀냐면은 연속 패키지 1, 2, 3, 4, 5, 6, 7, 8, 9까지 다 샀습니다. 이것만 현질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딱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월드 이동하고 데미지가 200% 상승, 200% 상승. 오지게 세졌습니다, 지금. 체력도 무슨 지금 뭐야? 50만 막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상태로 다시 배틀 한번 해볼게요. 이기는 거 아니야? 자, 과연? 근데 상대방도 무슨 체력이 40만, 뭐야, 60만. 근데 내가 더 세수고, 잡아버렸고, 상례. 와, 한판 이기니까 35위로 올라오네. 잘하면 랭킹 1등 되겠는데, 진짜로? 아니, 뭐, 아무튼. 일단 소환을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되냐? 무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것도 천천히 나오네, 천천히 나오네. 0.0004% 확률로 마지막 무기 나왔으면 좋겠다. 나올 리가 없자. 괜찮아, 합성이 있으니까. 라고 하기에는 내가 여태까지 많은 게임들을 해오면서 합성으로 마지막 무기 만든 적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뽑기로 만들어야 돼. 이런 드 일단 해볼게요. 와 진짜 어떻게 꾸진 것만 골라 나오냐 계속. 오 13등. 아니 뭐야 근데 마법사 것만 잘 나와 왜 이렇게. 아니 뭐야 이거 100% 달성하면은 13등급 이상 무기 확정 라고 적혀있지만 13등급 나올 확률이 또 높겠죠? 내가 알아. 게이지 다 채웠습니다. 한번 받아볼게요. 자 과연? 아 이거 봐 13등급 나온다니까. 일단 계속 뽑을게요. 아니 뽑기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답답하네 진짜. 오케이 꽤 많이 뽑았고. 와 왜 이렇게 마법사 꽤 잘 나오냐? 한번 볼까? 지금 무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 전체 합성해보면은 어디까지 나왔냐? 13등급. 여기서 끝났네. 아 이거 너무 아쉽다 이거. 아 근데 데미지는 세네. 16,000짜리예요. 여기서 강화 또 이렇게 해주고. 아 이거 골드가 많아서 좋네. 지금 현질해가지고 골드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마법사는 와 14등급 나올 법한데 안 나왔네. 데미지가 2배 차이나요. 13이랑 14랑. 아 근데 또 너무 무기만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적당히 뽑을게요. 그래 이제 스킬도 한번 좀 배워보자. 어차피 돈 많으니까. 광역 딜 스킬 뭐 그런 거 없나? 아 있네. 역시 마법사. 뭐야 이거 왜 안 되지? 잠깐만 순서대로 해야 되나 이거? 그 다음 거 열리네. 치명타 확률 증가. 아니 법사부터 해야 돼. 법사부터 이렇게 열리고 아 여기까지.
메가플레임. 이게 정말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배워야겠어요. 오케이, 강화 대충 다 해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캐릭터를 뽑아야죠. 직업 소환하자. 오, 13등급 나왔다. 근데 또 마법사네. 왜 이렇게 마법사건 잘 나오지? 그리고 13등급 이상은 절대 안 나오네. 아니 확률 뭔데? 14등급... 아, 14등급부터는 0.007% 확률입니다. 13등급은 0.1539%인데 어쩐지 뭐 그냥 안 나오게 만들었네. 너무하다 너무해. 근데 이런 게임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이제 뭐 별 느낌이 없네요. 그냥 뭔가 당연한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확률이 낮은 게. 아니 이거를 합성으로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나 뽑아야 돼? 자 이제 그만 뽑겠습니다. 어, 13등급 나왔네. 타이밍이 딱 맞춰 나왔네. 오, 14등급 뭐야? 에? 내가 잔소리하니까 나왔네? 그 다음에 아티팩트. 나머지는 여기다가 그냥 다 쓸게요. 오케이, 다 뽑았고. 캐릭터 보면은 역시나 13등급. 캐릭터는 그래도 뭐 그나마 잘 나왔네요, 이 정도면. 야, 14등급 체력 봐봐. 59만이야, 혼자. 이거 대박이다. 오케이, 아티팩트 강화 다 해줬고. 그렇게 세지진 않았어요. 이 상태로 PVP 하면은 무조건이야, 이거는. 자, 얘들아 출격해라! 싹 단방이야! 내가 이걸 원했거든. 와, 무조건 한 방이네. 그냥 질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연속 패키지를 안 사가지고 저랑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분명 똑같은 캐릭터인데 제가 더 셉니다. 체력도 막 훨씬 많고. 어, 브론즈로 상승. 이겼고 또 이겼고 또 이겼고 또 이겼고 또 이겼고 브론즈 4. 이제부터 게임하려면 보석 내고 하래요. 와, 이거 봐봐. 랭킹 1등이 아니 이거 18등급 어떻게 가지고 있지 캐릭터? 이상하게 꼭 마지막 등급 캐릭터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명씩은 있더라. 와, 어떻게 했지? 뭐냐? 갑자기 게임이 튕겼습니다. 엥? 아니 나의 슈퍼 컴퓨터가 왜 튕겼냐 갑자기? 지금 보석이 또 꽤 생겼는데 요걸로 갔다가 뽑기나 해야겠다. 무기 소환으로. 아티팩트는 뽑는 게 아니었어. 오케이, 다 뽑았고. 좋은 거는 뭐 딱히 안 나왔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이대로 스테이지 진행 좀 해봐야겠다. 아직까지도 싹 다 한 방입니다. 자, 현재 6월드 3스테이지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도 뭐 문제없이 잘 하고 있네요. 결론은 뭐냐? 무한 방치 게임이다 이 게임도. 뭔가 최근 게임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할 게 없어요. 그냥 계속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야 돼. 나만 그렇게 느끼나? 아닌가? 옛날부터 그랬는데 이제서야 깨달은 건가? 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브레이브 아레나라는 모바일 게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 게임 재밌습니다. 마지막으로 랭킹 한번 확인해볼까? 채팅 이렇게 치면은 오, 53등까지 올라왔어요. 이 정도면 뭐 이게 아마 랭킹을 월드로 측정하는 거겠죠? 좀만 더 하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브레이브 아레나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PBM